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 주님의 전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나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움직이는 기도하는 식구들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벽에 무너진 데가 막아서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은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교회 교회의 부흥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를 선포할 줄 아는 교회,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다죠.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잘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가슴마다 하나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슴속에 강물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차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차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마음으로 받아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전에 흘러가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봉독할게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묵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부려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아래 굽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곡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원하였더라. 아멘. 언제 노래가 나오세요? 언제 찬양을 하십니까? 혹시 주일날만 찬양하고 평소에는 나는 뭐 노래를 못해서 찬양 같은 거 잘 안 한다고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곡조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날 36년 동안 그 독립하지 못했던 그 조선이 해방을 하자 그냥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서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그 외침 같은 것들이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고백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사기 5장은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0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나라가 고통받았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 해방을 주시자 사사 두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지은 시입니다. 승리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쭉 생각났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찬양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찬양을 하다 보면 과거도 생각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제 딸을 요즘 자꾸만 이렇게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 얘기를 자주 해요. 20년 전에, 21년 전에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의 상황, 그때 우리 주머니에 있었던 돈들, 그리고 그것이 몇 개월 만에 끝이 났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다, 너희들을 키울 수도 없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죠. 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묵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 그때 이제 일어났던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여러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군사들을 보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웠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길 싸움이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이스라엘 족속을 다 멸절시키고 우리도 거기서 은을 좀 얻어야 되겠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접전지였던 이 기손강은 완전히 마른 시대였어요. 겨울 우기가 지나면 기손강은 말라서 여러분 그 강이 마르면 거기가 진짜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병거들이 전쟁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 전쟁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에 너무 어이없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볼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구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전쟁하기에 좋은 곳에 단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비가 쏟아지면 거기는 진흙탕이 돼요. 그러면 말병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럴 걱정은 전혀 없던 시기에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의 강함은
약점이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점은 강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만 명은 해발 560m 정도 되는 다볼산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밑을 바라볼수록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기손강가의 저쪽에서부터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시스라의 말병고 900승이 투벅투벅 큰 소리를 내면서 그 기손강 마른 강가에 운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말병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가나안 민족들의 지원군들이 모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 또 다른 깃발이 나타나고 저게 또 다른 깃발이 나타나고 깃발이 하나 나타날 때마다 척후병들이 바락에게 가서 드보라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위 족속도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족속도 나타났습니다. 모압 족속도 나타났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족속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시에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많은 지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밑을 보라 보면 답이 안 보이는데 드보라와 바락은 1만 명의 군사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바로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너 먼저 앞서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내려가라.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저쪽 아래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칼과 방패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몽둥이, 뭐 낫 이런 것들을 들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있을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쪽 멀리서부터 구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들이 그냥 새까맣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그 위를 구름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얼마나 내리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매일 뉴스로 보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원래 중국의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자체예요. 그 지역은 늘 다온 온도가 높고 습한 지역이라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다 이골이 난 지역인데 1년 동안 그것이 내리는 거죠. 근데 그 1년 동안 내리는 것이 하루 만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죽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회복이 안 됐는데 어저께 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 기손강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말병거들은 다 진흙탕에서 꿈쩍하지 못하고 다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이 정쟁에 승리하고 난 후의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는 참여하지 않은 족속들이 나오고 오늘은 한 성읍이 나옵니다.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무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저주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드보라가 바락이 지금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로스에 그렇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메로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이 회개하고 아파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겠습니까? 메로스의 위치가 어딘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메로스라고 하는 도시가 어딘지, 왜냐하면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그냥 다볼산과 기손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다라고만 추측합니다. 메로스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여자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싸움이니 동참하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로스 주민들에게 선포한 저주는 이 메로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이야기할 필요 없죠. 다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땅히 정말 도와주어야 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일이지 이게 뭐 누구를 돕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형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불편하면 그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맞지 않고 불편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위에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은 늘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복하는 훈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복하고 단련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여인, 이방 여인 야엘은 어땠을까요? 24절부터 볼게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도다. 그가 그의 발 아래 구부러지며 엎드려지며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전쟁에
혁한 공을 세운 겐 사람 헤벨의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같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겨주며 유다 지파 가운데 땅을 줘서 이분들이 살도록 했어요. 뭐 당연하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그 족속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 지방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납달리 지파의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살만한 곳인데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고 이 사람은 뭐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아주 친하게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이 시스라가 거기를 바로 찾아서 도망가는 거 보면 이 시스라하고도 굉장히 친한 집안이 이 헤벨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지고 혼자 도망간 시스라.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늘 기회를 찾아서 움직였던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헤벨이 마침 그곳에 없었어요. 아니면 본인은 입장이 곤란해서 피했는지도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은 여자들이 움직여요. 여자들이 위대해야 되니까요. 돈 받으러 갈 때 남자가 가요, 여자가 가요? 보통 여자가 가요. 물건을 바꿀 때 남자가 가요, 여자가 가요? 보통 여자가 가요. 불편한 일들은 대체로 여자들이 한다니까요. 긴장해서 온 시스라에게 이 야일이 얼마나 그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물 달라고 하는데 우유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귀한 그릇에 우유를 드시면서 따뜻할 때 드세요 하면서 그 엉긴 우유를 이렇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게 했어요. 편안하게 했어요. 그러자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일이 죽일 때 관자놀이를 쳐서 죽였잖아요. 이 관자놀이가 여기가 관자놀이거든요. 이쪽이 여기가 관자놀이에요. 그래서 머리 아플 때 이 관자놀이를 누르라고 하는 건 여기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연약한 연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관자놀이를 대시면 맥박 뛰는 소리가 여기서 느껴지죠. 맥박을 잴 때도 이 관자놀이를 재는 곳이 급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똑바로 누워 잔 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정말 잠이 든 거예요. 보통 그 옛날에 수많은 가정의 노동을 여인들이 했죠. 이 야엘은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일에 익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뭐 목축을 하는 일이니까 그냥 천막을 치면 말뚝 박아서 천막을 고정하고 하는 일에 말뚝 박고 망치질하는 것이 익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천막을 칠 때 쓰는 말뚝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 말뚝을 들고 뾰족한 말뚝을 들고 그 깊이 자는 시스라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시스라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뭐 복수심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드보라의 예언처럼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남편은 기회를 찾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까운 곳으로 옮겼지만 이 여인은 그 삶을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남편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이렇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거칠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리저리 빼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남편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인 야엘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 야엘이 비겁하게 신뢰를 깨뜨리고 배반하면서 적장을 죽였다, 잔인하다 이런 거 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야엘을 가리켜 그 행동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복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다라는 거예요. 24절 볼게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정말 복된 여인 이 야엘, 이 여인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산 거예요. 정말 복된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가족을 살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마음 아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필 엄마예요. 시스라의 엄마 이야기가 28절부터 나옵니다.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른 채 여전히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시스라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부터 볼게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엄마의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엄마가 간구하는 모습이 그 엄마의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처녀들을 노략하고 채색옷을 노략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몸에서 강취한 것을 목에 걸고 오면 내 새끼 얼마나 죽였냐, 요번에 온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그 집 사람들 것들 다 강탈해 왔냐, 나한테 줄 선물은 뭐하냐, 이 엄마가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다 그렇게 누리며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탈해 오는 여자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자들을 데려오고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언제는 노예로 삼고 하면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잔데. 오늘날도 내 새끼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이 출세만 하면 돈만 많이 벌면 큰 집만 살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자랑하는 것, 그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통하지 않는 오늘날의 세대가 마치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지는 않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 부모가 중요하죠. 엄마도 중요하고 아빠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를 눈에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 쫓아가는 거예요.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나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주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이 땅을 허물어뜨리고 마귀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온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엘에 대한 얘기만 좀 더 할게요. 이 야엘 족속을 아까 겐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35장에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게 돼요. 레갑 족속.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회복될 기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레갑 족속을 초대해라. 그리고 거기에 문무백관들도 좀 초대해. 그리고 그들에게 근사한 식사와 더불어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그냥 음료수 같은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가 왜 포도주를 주지? 우리의 사고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마시는 음료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시는. 레갑 족속을 불렀어요. 레갑 족속이 워낙 귀한 자리에서 부르니까 다 초대되어 왔어요. 죄악했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포도주를 돌려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쭉 나왔어요. 우리 건배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교회를 위하여. 근데 이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의아하죠. 예레미야가 민망하죠. 그때 이들이 자신의 조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의 선친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아시나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때, 아합이 너무나도 악하게 행동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그랬지. 그때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예후와 손을 잡은 사람이 우리의 조상인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줄 알고 그와 손을 잡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에 앞장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우리 조상 요나답입니다. 그랬는데 요나답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고 예후는 그 전 왕처럼 변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답이 가만히 보니까 예후가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는가 싶은데 보니까 이 사람이 술만 취하면 방탕해지는 것입니다. 술만 취하면 여자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가만히 봤더니만 농경문화, 농사를 지면 비가 안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 신에게 절하고 아세라 신에게 절하는 이 문화는 극복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양을 치기 시작하고 천막을 치고 여기서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면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포도농사 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아니, 포도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땅도 갖지 말아라. 늘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요나답이 이끌던 레갑 족속의 그 위가 바로 겐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 야엘 여인을 생각을 해봐요. 그냥 그렇게 천막 가운데 거하면서 남편 따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남편은 더 출세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그 들판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야엘의 자녀들이 흘러흘러가서 레갑 족속의 조상들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편의 시이지만 20년간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날에 회복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20년 동안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씨름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한 드보라의 시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우리의 약점은 강점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이야기하는 그들의 강점은 약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시스라의 엄마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야엘처럼 살아갈 수 있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로 살아갈 것인지,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여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줄 아는 내공이, 그 훈련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기에, 우리의 묵상 가운데, 우리의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